누가 씌우지 않고서야 저렇게 미친년 꽃다발일 수는 없어. 나 요즘 제 길거리에서 보면 도망가. 창피해서. 어디 갔다 왔대? 차려입고? 갔다 오기는. 화장도 했는데? 두 분이 어디 모텔이라도 다녀오셨나? 헐. 나이를 처먹었으면 년아 부모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년아. 어디 부러진 입이라고 그냥 감히. 아유. 이 역병아 쌍둥이 것들이 나이 따위 다 처먹어서 별땡 지랄다고. 너 이놈의 기집애 너. 다리 몽둥이 분질러 살았지. 내가 직구상에 처먹어서 어떻게 해야지. 내가 내 명에 못 살아. 이놈의 기집애 이제 살다 하나 하는 이 무슨 미친 짓을 다 그냥. 너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. 왜 꼭 술을 마시면 밥이 땡길까? 즉석밥 만든 사람은 상 줘야 돼. 감사합니다. 밥 잘 처먹어줘서. 엄마가 미안해. 왜 바보같이 혼자 그러고 있었어? 결혼 안 해. 미쳤어 얘가. 죄송해요 할머니, 저 결혼 안 해요. 이게 미쳤다 이게 진짜. 죄송합니다. 미친년. 결혼 오빠도 웃습니다. 어, 살다가 헤어지느냐 안 하는 게 100번 낫지. 왜 여기까지 끌고 왔어? 아, 왜 여기까지 끌고 왔어? 왜? 아, 이게 무슨 엄마! 웃었어? 오, 사골! 역시 엄마밖에 없다! 안녕하세요. 어, 일찍 들어오네? 네. 너 팔 왜 그래? 술 먹고 자빠졌어요. 어디서 자빠진지 몰라가지고. 많이, 많이 파세요. 응. 엄마! 엄마, 배고파? 나, 쟤 죽일 것 같아. 나가. 왜? 너 내가 대낮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너 이래 술 먹고 자빠졌어요? 야 이 년아! 야! 엄마! 아침부터 때려부수고 난리야.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남의 집 열자식 안 부럽게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주시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잖아. 즐겁지도 않아. 마스크 끼고 나가. 동네 사람들도 수군데. 그냥 하면 돼. 1985년 5월 22일 이 동네에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났지요. 성은 미요, 이름은 친년이. 나를 닮아서 미웠고 나를 닮아서 애틋했습니다. 왜 정 많은 것들은 죄다 슬픈지. 얼마예요? 정이 많아 내가 겪은 모든 슬픔을 친년이도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. 안녕하세요. 그래서 미웠고 그래서 애틋했습니다.
엄마! 엄마! 어떤 놈한테 또 정신 팔려 간 쓸개 다 빼주고 있는 친년이 그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응원하는 사람이 돼주면 그래도 덜 슬프려나 그딴 짓 하지 말라고 잡아채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덜 슬프려나 그래서 오늘도 친년이 옆에 앉아 이 짓을 합니다.